자, 이 시간에는 그전 시간 얘기한 것처럼 잇에 대해서 하기로 해요. 자, 우리가 글 읽다 보면 잇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잇이 용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단순해요. 그리고 그 용법 하나하나 따져보면 또 의외로 쉬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익숙하게 해놓으면 그 잇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장들 분석, 해석 정확해지는 거니까 일단 배우는 범위 내에서 이제 좀 정확하게 해 놓으세요. 자, 잇은 용법이 이렇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비인칭 주어. 먼저 큰 타이틀만 먼저 쭉 보세요. 두 번째는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it is that 강조구문이란 게 있어요. it is that 강조구문.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문제 계속 여러 번 나왔었어요. 말로는 어떤 거냐면 가주어, 주어가 길때 쓰는 가주어 있죠. 또 목적어가 길 때는 가목적어 쓴다고 그랬죠. 가목적어 it. 그러니까 가짜 주어 it, 가짜 목적어 it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그 인칭대명사 표 있잖아요. it, it's, it 할때그 it, 지시대명사 it이요.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 it, 또 it is that 강조구문의 it, 그리고 가주어 가목적어 it, 지시대명사 it, 이렇게 해서 이제 총네 가지가 있는데, 이 it은 네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뜻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비인칭 주어 it은 뜻이 없고요. it is that 강조구문의 it도 뜻 없고, 가주어 가목적어 it도 뜻은 없고, 지시대명사 it만 뜻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뜻은 간단하게 그것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뜻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자, 이제부터는 비인칭 주어 it부터 이제 하나씩 하기로 해요. 자, 비인칭 주어 it은 그냥 바로 여기서 해요. 문장의 내용이 시간, 날씨, 명암, 뭐, 거리, 가격, 이런 등을 뜻할 때 주어 자리에 it을 쓰거든요. 그때 it을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해요. 대신 뜻은 없지만 뜻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무시하거나 함부로 생략한다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아까 일반인 주어처럼 쓰긴 쓰되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지 함부로 생략을 한다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날씨가 뭐 비가 내린다 할때 날씨를 뜻하는 거죠. 그럴 때 it을 쓴단 말이야, 주어 자리에. 그 다음에 지금 몇 시다 할때 그때 또 시간을 나타낼 때 it을 쓰는 거고, 어둡다 할 때도 뭐 it is dark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암을 나타낼 때도 쓰는 거고, 바로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일 때 주어 자리에 쓰는 it을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하고 뜻은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돼요. 다만 여기는 이제 약간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생활 영어에서 이 구어체 표현에서 it을 관용적으로 막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it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때그때 암기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생활 영어상에서 나오는 표현을 책에서는 상황의 it이라고 그랬는데, 책에 나오는 그 생활 영어 표현 중에 일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면, 이때 잇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회화 공부를 한다거나 누가 대화를 하면서 하는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이런 것도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걸 뜻할 때 주로 비인칭 주어 잇을 쓴다. 이렇게 이제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일반인 주어 문장 몇개 해석하는 연습 해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관련된 예문이 있으니까 그걸 해석해 보면서 이제 익혀 나가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요. 그 다음, it is that 강조구문 설명을 먼저 하기로 해요. 이제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할 테니까 여기 이제 설명을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쉬운데 이것도 개념은 정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나중에 저런 비슷한 표현이 나왔을 때 항상 따져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배우기만 하고 실제 문장으로 이런 게 나왔는데도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운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 부사나 부사구 이런 식의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주어를 강조해라, 목적어를 강조해라, 부사나 부사구를 강조해라. 그럴 때 it is that 강조구문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을 때 뭐 주어를 강조하고 싶다,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바로 it is that 강조구문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건 이제 정상적인 문장이고 강조하는 방법이요. It is that 사이에 it is와 that 사이 요 사이에 강조할 부분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that 뒤에다가 that 뒤에다가 남아있는 문장을 그대로 써요. 굉장히 쉬워요. 남은 문장을 차례대로 남은 부분, 남은 문장을 차례대로 쭉 써주면 그러면 강조가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주어 형태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이 주격이었던 걸 형태를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격이었으면 주격 그대로.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목적격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다시 주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주어를 여기다 넣어.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그 남아있는 부분을 쭉 이어서 쓰면 돼요. 만약에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목적어 형태를 그대로 써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부분을 쭉 여기다 써주면 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바로 이 부분이요. It is that 강조구문은 문장의 동사는 강조 못한다는 거. 자, 또 It is that 강조구문에서 요 is 있죠? is는 원래 문장의 시제와 맞춰줘야 돼요. 원래 문장의 시제가 현재면 is를 쓰면 되는데 원래 문장의 시제가 과거면 이건 was로 고쳐야 돼요. 원래 문장이 현재 완료라면 요 is는 has been 이렇게 고쳐야 되고 그래서 it is that 강조구문에 요 is 있죠? is는 원래 문장의 시제와 맞춰줄 것. 이걸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나 원래 문장이 있는 거지 실제 문장에서는 원래 문장이 뭔지를 모르잖아. 근데 뭔지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걸 맞추냐?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있죠. It is that 강조구문은 동사는 강조 못한다고. 그러면 동사는 항상 이 남은 문장 부분에 속해서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대절 뒤에 있는 동사와 앞에 있는 is를 시제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여기가 현재면 여기도 현재, 과거면 과거, 현재 완료면 has been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조가 됐죠? 그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요. 강조된 부분을 별표였다고 해봐요. 자, 이때 이거 해석해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대시 이끄는 절을 이 that 뒷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마치 명사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요. 남아있는 문장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뭐뭐 하는 것은 명사절은 대개 뜻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뭐 하는 것은 해석하는 방법 뭐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명사절인 것처럼 해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 바로 바로라는 말 넣어주고 별표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여자를 싫어한다. I hate her 이랬다고 해요. 근데 나를 강조하려고 여기다 썼어. 그럼 hater가 여기에 오겠죠? 그녀를 싫어하는 것은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주면 금방 익숙해져요. 자, 이래서 해석이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가주어 입과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이시 가짜 주어고 that 이하는 진주어이고 근데 진주어란 얘기는 명사절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해석이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문장의 구조 때문에 가주어랑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하고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계속 조금만 더 추가해서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강조하는 방법 설명했죠? 강조하는 방법 설명했고 해석하는 방법 설명했고 그 다음에 시제 조심하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추가로 들어요. it is that 할 때 요 that 있죠? 요 that을
강조된 게 뭐냐에 따라서, 강조된 게 뭐냐에 따라서 여기 that을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아예 아직 안 배운 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이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고요. 만약에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는 제대로 안 배웠지만 종류가 떠오르는 분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기억에 종류가 떠오르는 분들은 당장 공부가 가능해요. 강조된 게 뭐냐에 따라서 마치 이걸 선행사 취급하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명사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대명사를 that 대신에 써도 되고, 이게 만약에 부사구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부사를 여기 또 that 대신에 써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관계대명사에 해당되는 단어, 관계부사에 해당되는 단어를 쓴다 뿐이지, 바꿔 쓴다 뿐이지, 바뀌어 써 있는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로서의 역할을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관계부사의 역할을 하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전처럼 나가 강조됐다고 해요. 사람이면서 주격이죠? 그러면 여기 that 대신에 관계대명사 who를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it is I who hate her 이렇게 된다고요. 이때 who를 관계대명사로 부르면 안 돼요. 바꿨을 때 이것만 이용했던 것뿐이지, 이건 바로 이렇게 불러야지. It is who 강조구문, 이런 식으로. 그녀를 싫어했던 건 바로 나였다. 그녀를 싫어했던 건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방금 전에 얘기했던 It is that 강조구문은 가주어, it, 진주어, that절 하고 이제 헷갈릴 때가 있죠. 구별하는 방법이요. It is that 강조구문 구별하는 방법.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강조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항상 이런 걸 머리에 떠올리세요. 강조라는 건 만약에 강조를 안 해도 그냥 뜻에는 변화가 없잖아. 다만 뭔가를 강조하기 싶어서 그걸 표현하는 방식만 새로 배우는 거지 뜻에는 뭐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나는 그녀를 싫어한다를 아이를 강조하든 허를 강조하든 뜻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강조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위해서 나온 어구들은 생략을 해도 문장에는 지장이 없구나, 이런 걸 염두에 두면 금방 익숙해져요. It is that 강조구문 구별하는 방법. It is that을 생략해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여기 that이라고 있었죠? It is that을 이렇게 없애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문장 금방 나오죠. 원래 문장. 그래서 It is that을 생략해 봤을 때 문장 성립이 된다. 그러면 강조구문이 맞아요. 근데 it is that을 생략을 했는데 성립이 안 돼. 문장 성립이 안 될 때. 그러면 이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 강조구문 같은 경우는, 평서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금방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책에 이해가 있으니까 이건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하나 쓰세요. 자, 이 문장을 쓴 다음에 이제 의문문이에요. 직접 연습을 해보고 나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들으세요. 항상 문제 풀어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의문문이 있는데, 이 의문문에서 what을 강조해봐라. It is that 강조구문을 사용해서 what을 강조해봐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강조구문을 사용해서 what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의문문의 어느 한 부분을 강조구문을 사용해서 강조해라.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먼저 의문문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첫 번째 평서문으로 먼저 고쳐요. 두 번째 강조구문을 적용을 해요. 평서문으로 고쳐놓은 상태에서 강조구문 바꾸는 건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먼저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고쳐, 그리고 나서 강조구문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애초에 의문문이었으니까 다시 의문문으로 고치면 그러면 이제 원하는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테니까 해봐요. 먼저 이걸 평서문으로 고쳐요.
그런데 이게 바로 특수한 의문문이야. 의문문이지만 이게 지금 동사잖아요. 그리고 이거 생긴 거 보니까 목적어 맞죠? 그러니까 목적어. 바로 what이 주은 거예요. 무엇이 그 여자를 화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의문문은 요 자체가 평서문 어순이에요. 그래서 평서문으로 고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틀리지만 그냥 차례대로 쫙 써요. What made her angry? 윗문장 그대로 썼는데 왜 틀리냐? 마지막에 물음표를 없앨 거거든요. 마침표로. 그러니까 이제 이 기호 때문에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지만 우리가 이제 과정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조구문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 what을 강조하라고 그랬죠? 그럼 it is the 사이에다 집어넣어. 그런데 시제가 과거예요. 그럼 it was 하고 what. 그 다음에 이제 that을 쓴 다음에 나머지를 쫙 써요. made her angry. 자, 이걸 의문문으로 고치면 돼.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자, 보세요. It was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주어 자리, 동사 자리 있죠? 비동사가 있는 문장 의문문으로 고치면 자리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의문사는 의문문에서 문장 맨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에요. What was it that made her angry? 이렇게. 이게 정답이야. What made her angry에서 what을 강조해봐라. 그럼 바로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볼 때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근데 이걸 바로 it is that 강조구문 알아내는 방법.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이거. it is that을 생략해봐라 라고 그랬죠? 보세요. it is that을 그대로 없애봐요. 그대로 없애니까 원래 문장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류의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 버리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연습을 하고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생략해보는 연습. It is that을 없애보는 연습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앴어. 그랬더니 원래 문장 나오죠? 그럼 이건 it is that 강조구문 중에 what을 강조한 거구나.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해하면 되지. 자, 해석이요. that er을 명사절처럼 해석하라 그랬죠? 그녀를 화나게 했던 것. 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를 화나게 한 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런 류의 문장들이 문법 문제 중에 영장 문제 같은 거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장 문제로. 책에 보면 의문문과 관련된 그 예문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방법을 설명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세대에서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세 번째. 가주어, 가목적어.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예전부터 주어가 길면 가주어 it, 목적어가 길면 가목적어 it 쓴다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어렵게는 못 느꼈을 텐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해야 돼요. 뭐냐면, 주어가 쭉 나왔는데 주어가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나왔어. 그럼 이제 문장을 보기가 어렵다고요. 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쭉 나왔는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근데 목적어로 해서 문장이 끝나버리면 가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여기서 끝났는데 뒤에 뭔가가 또 추가돼서 나와. 그러면 이것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주어 대신에 가짜 주어 it을 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돌리고 바로 이런 무언가가 있을 때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때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그때 바로 이제 이거 대신에 가짜 목적어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 뒤로 돌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주어가 길다고 무조건 it으로 바꿔쓸 수 있냐? 그게 아니라고요. 목적어가 길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가목적어 it을 쓸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가주어 가목적어 it을 쓸 수 있는 긴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외워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더 정확하게 요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는 거야. 다시 한번 주어가 길다고 아무거나 가주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목적어가 길다고 아무 때나 가목적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주는 것만 가능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놓고 해요. 주어가 길어서 가짜 주어 있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어구를 쭉 썼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것을. 그러면 이제 진짜 주어에 뭐가 오냐? 바로 요것들만 가주어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네 개를 외우세요.
진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만 길어졌을 경우에 가짜 주어 있을 수 있다 해서 외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두 가지예요. 투부정사 그리고 대시 이끄는 절 이렇게. 그러면 여기 투부정사 당연히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여기 대시 이끄는 절 당연히 명사절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바로 이것 때문에 it is that 강조구문이 가주어 it, 진주어 it과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해봐요. 가주어 it을 쓰고 진주어 that절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 문장에는 추가된 게 이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금 배웠던 it is that 강조구문은 추가된 게 it is that 세 단어예요. 바로 이걸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냐 강조구문이냐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주어 it이 왔어. 그럼 이제 진주어 자리에 대표적인 게 이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도 동명사가 이끄는 구문이 길어질 경우에 바로 여기 투부정사를 동명사로 바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사 구문도 진주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의문사가 이끄는 절도 명사절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의문사 절도 가 진주어 가주어로 쓸 수 있는 진주어도 진주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총 4개. 자주 나오는 건 이 두 개.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도 나오는 게 가능하다. 이것들이 다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됐죠? 그럼 이제 가주어 이승 끝났고요. 가주어는 뜻은 없는 거고 이제 진주어 보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가목적어 이승은 어쩔 때 쓰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제 가목적어 이승을 썼다고 해요. 근데 목적어 길다고 무조건 it을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긴 목적어 뒤에 뭔가가 붙어 있을 때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이걸 구별을 못할 때 쓰거든요.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예요. 그러니까 가목적어 it은 특히나 이제 특별한 그 관용적인 표현을 제외하고는 주로 5형식 문장에서 쓴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요. 목적어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목적격 보호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주기 위해서 긴 목적어 대신에 가짜 목적어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를 이렇게 뒤로 빼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주어, 가목적어, 이게 진목적어. 그러니까 가목적어 it을 주로 5형식에다 쓰는 이유는 목적격 보호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걸 잘 기억해둬요. 요거. 그러면 진목적어 될 수 있는 게 뭐냐? 똑같아요. 진주어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대로 다시 외우면 돼. 부정사랑 대시 이끄는 절이 제일 대표적이고 이렇게 이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동명사가 이끄는 구 의문사 절 이것도 진목적어 될 수 있고 동명사가 이끄는 구 그 다음에 의문사 절 이것들이 진목적어 될 수 있어요. 특별한 수거를 제외하고는 가목적어 이시 들어있는 문장은 대부분 다 5형식이에요. 그리고 가목적어는 뜻은 없는 거고 바로 이것을 설명해주는 게 바로 이거고. 자,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남는 거죠? 그럼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교재를 잠깐만 보세요. 116페이지. 116페이지 보면 이제 이거 뭐 하나하나 해석은 못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뒤에 해설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처음 7줄. 처음 7줄이 바로 이제 빈 칭주어 it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처음 7줄이. 그 중에 다섯 번째 줄 보세요. How was it with you? 해서 상황이라고 나왔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구어체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중요하니까 해석을 외워놓으세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그 상대방한테 안부 물어볼 때 우리 옛날에 그 중학교 1학년 때 저 생활영어 배운 것 중에 거의 맨 처음에 배우다시피 하는 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있죠. 안부 묻는 거. How are you? 있죠. 이게 바로 How are you?랑 동의어예요. How was it with you? How are you?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경기 어떻습니까?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됐고. 그리고 두 줄 내려와 봐요. It is 10 years since she died. 이 문장은 별표를 치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암기하라고. 이 문장은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암기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외워요. 이 문장은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녀는 10년 전에 죽었다. 자, 다음에 네 줄은 넘어가고 그 다음 줄 이제 가주어 문장으로 해서 쭉 이어지거든요. It is not easy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밑줄 쳐진 게 바로 진주어들이에요. 진주어, 진목적어. 그러면 밑줄만 쭉 보세요. 그냥 이제 확인 차원에서 첫 번째 줄은 to learn English, 부정사겠죠? 두 번째 줄에 crying over spilt milk, 이게 바로 동명사겠지? 세 번째, who goes there,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who 앞에 사람을 뜻하는 명사 없죠? 다시 말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who goes there는 의문사절이에요. 자, 거기 해석이요. 누가 거기에 가는가는 matter가 동사, 그리고 little은 부정어. 거의 중요하지가 않다. 누가 거기에 가는가는 거의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 다음 줄. 이제 구조가 조금 변했죠? 차례대로 보세요. You will find it pleasant. 요 pleasant가 결정적인 힌트예요. pleasant가 바로 목적격 보어. 그래서 it은 감옥적어구나. 목적격 보어를 구별해 주려고 감옥적어를 쓴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진목적어는 뒤에 동명사. talking with her. 다음 줄, it은 가주어, it is certain의 it은 가주어, 대절이 진주어. 근데 이제 이런 구조가 it is that하고, it is that 강조 구분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해보란 말이에요. it is를 생략하고 that을 생략해봐. certain이라는 형용사를 뒤에다 넣을 자리가 있냐? 없죠? 그러니까 문장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강조 구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자, 다음 줄. I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수거예요. Make it a rule to. 뭐뭇을 규칙으로 삼다. 적어놓으세요. Make it a rule to 동사 원형. 뭐뭇을 규칙으로 삼다. 자, 바로 아래 문장도 중요한 문장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고 I thought in natural. natural에다가 쓰세요. 당연한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예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그래서 대절에 should를 쓰는 거예요. should를 괄호를 치세요. 생략해도 돼요. 자, 다음 줄. I met her. 이제 이 부분은 I met her in the park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평범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밑에 이제 화살표로 네 문장이 쭉 나오죠. 이거 뭐하냐면 각각을 강조해라 이 말이에요. It is that 강조구문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습삼아 해요. it is that 사이만 보세요. 대신 시제가 과거니까 was를 쓴 거거든요. 자, 첫 번째 화살표. It was I that. I가 강조됐죠. 두 번째. her가 강조됐죠. 목적어겠지. 세 번째. in the park라는 장소의 부사구가 강조됐죠. 네 번째. last night이라는 시간의 부사구가 강조됐어요. 그러면 아까 이 생각 나나 보세요. 강조된 게 뭐냐에 따라서 that 대신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바꿨을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요. 그 네 문장에 that을 다른 단어로 바꿔 써보세요. 자, 이제 확인해봐요. 첫 문장은 I가 강조되고 주어가 강조됐죠? 여기 that 대신에 who로 바꿔도 돼요. 그 다음 her, 목적격으로 형태 보니까 목적격 맞죠? 그럼 이거 소유격으로 보면 안 되냐? 소유격이라면 명사가 있었겠지, 뒤에. 그리고 소유격만 뽑아가지고 강조했을 리는 없잖아요. 소유격과 명사가 한 덩어리 말인데. 그러니까 허가 단독으로 왔다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목적어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죠. 대 대신에 whom. 근데 다음 줄. in the park. 장소의 부사구죠. 그래서 대 대신에 관계 부사 where. 그리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이런 걸 it is where 강조구문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last night이라는 시간의 부사구죠. 그래서 이때 that 대신엔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이거야. 자, 나머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문장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들을 해서 해결들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봐요. 비인칭 주어 it 예문 지금 한번 확인해 봤고 강조구문 가주어 감옥적어 지금 예문 확인했고 이제 마지막 이거 지시대명사 it 유일하게 뜻이 있어요. 자, 지시대명사 it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지시대명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this와 that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디스와 데스로 넘어가서 이제 하는 부분하고 지금 설명하는 이타고 설명이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어놓으면, 잘 들어놓으면 여기 디스댓 할 때도 이쪽 쉽게 넘어가니까 여기를 이제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제일 기본적인 그 대명사 개념이에요. 지시대명사 is는 어쩔 때 쓰냐?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될 때 쓰겠지. 앞에 나온 명사.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잘 들어요. 명사만이 아니고 앞에 한번 나왔던 명사구, 명사절이 다시 또 나올 때. 대명사라는 건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대명사라는 건. 그래서 앞에 한번 나왔던 명사가 또 나와. 앞에 한번 나왔던 명사구가 또 나오고 명사절이 또 나왔을 때 이것 대신에 it을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건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해요. 여기를 끊어서 명사구라 했는데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해도 돼. 앞문장의 일부분. 다음에 명사절 이렇게 명칭을 붙였지만 이건 앞문장 전체라 보면 돼요. 근데 앞문장의 일부분 구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전체는 절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구와 절은 단수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문장의 일부분이나 앞문장 전체가 반복이 됐어. 그걸 대명사로 바꿔야 돼. 그러면 단수 취급하니까 구와 절은 단수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명사 it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it으로 이것과 이것을 대신해 쓸 수 있다 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좀 단순해 보였던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됐을 때 대명사 it을 쓴다. 이러면 안 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짚고 가야 돼요. 또 기초지만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됐을 때 무조건 it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명사가 boy야. 근데 boy가 또 반복이 됐어. 그럼 이것 대신에 it을 쓴다.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자, 이제 해요.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이 됐을 때 이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따져야지. 자, 또요. 이 명사가 특정하냐 불특정하냐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귀찮아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따져야지. 자, 이런 게 뭐냐면 우리 대명사 맨 처음 시작할 때 명사가 반복될 때 대명사를 쓰는데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인칭, 수, 성, 격 따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인칭 같은 거는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뺐고 격 같은 것도 금방 익숙해지니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 금방 익숙해지니까 뺐고 수,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 성, 확인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요 개념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번 나왔던 명사가 또 나왔을 때 it을 쓰냐 안 쓰냐는 바로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르세요. 대명사 it을 쓸 수 있는 경우를 각 상황마다 하나씩 하나씩 골라보세요.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사람, 사물 중엔 뭘 쓰겠냐 생각해봐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it은 그것.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물일 때만 쓰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잘해요. 특정하냐, 불특정하냐. 특정하다는 건 상대방이 뻔히 아는 거. 불특정은 상대방이 모르는 거. it은 특정할 때만 써요. 불특정할 때는 못 써요. 불특정할 때는 다른 대명사를 써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수겠냐 복수겠냐. 당연히 단수지.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앞에 나온 명사가 사물이면서 특정하면서 단수다. 단수다. 그때 it을 쓰는 거야. it을 쓰는 경우 정했어요. 자, 한 번만 더. 사물, 사람이 아닌 물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정확하게 하는 특정한 명사, 그 다음에 단수의 it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가도 되는 게 사물이면서 특정하면서 복수다. 그러면 it에 복수 쓰면 되죠. 그게 바로 they. they는 사람의 복수만이 아니에요. 사물의 복수이기도 해.
그 다음에 이제 격에 따라서 it, it's it, they, their, them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일 때는 어떻게 쓰냐? 그게 바로 인칭대명사 아니에요. he, she 쓰겠지. 그 다음 복수일 때는 또 어떻게 쓰냐? 그럼 또 그때 가서 인칭대명사만 알면 되는 거고, it을 쓰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특정하면서 사물이면서 특정하면서 단수일 때 이시다. 그리고 복수면 데이다. 까지를 했어. 불특정하면 뭘 쓰냐?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예외로 하나 적어놔요. 사람 중에 베이비, 차일드,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만약에 성구별이 돼 있을 때는 he나 she를 쓰면 되는데,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베이비나 차일드란 말이 나왔지 남자아이다 여자아이다 말이 없어. 그럴 때는 it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베이비와 차일드는 it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럼 설명은 다 끝났고 116페이지 예문 보고 마무리해요. 저 맨 위에 일곱 줄이 비인칭 주어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 껴있는 네 문장 보세요. 자, 첫 문장 he took a stone and threw it. 마지막에 이시 가르치는 게 뭐냐? 앞에 있는 돌이겠죠. 그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그것을 던졌다. 그럼 여기 이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앞에 집어든 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특정한 명사고 사물 명사라 이 말이야. 돌멩이 사물. 그 다음에 앞에 집어든 거니까 특정한 거. 그리고 단수잖아. 그래서 it을 쓴 거야. 이시 가르치는 건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영어로 처리해봐라. 그러면 the stone. 그리고 다음 줄, she kept silent.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럼 그것이 가르치는 게 뭐냐? 앞문장 전체예요. 앞문장 전체가 반복됐을 때 it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용법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면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이해해가는 거고. 자, 한 줄 띄우고 다음, 네 번째 문장. The prisoner attempted to escape. 그 죄수는 도망치려고 시도를 했다. 그러나 다음에 주어가 생략됐죠? 이건 등유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같아서 생략된 거예요. The prisoner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나 그 죄수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 그럼 그것이 가르칠 게 뭘까? 앞에 찾아가면 to escape겠지. 법 뒤를 다시 들어요. 죄수는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시 가르치는 건 앞문장의 일부분. to escape. 그리고 윗줄, a child likes its parents, 그것의 부모가 누구냐면 그 아이의 부모일 거 아니에요. a child를 its로 받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it도 child 대신에 쓴 거예요. 지금 뭐 성을 모르기 때문에 쓴 거지. 이런 게 가능하다 이 말이지. 아이는 자신의 부모가 with it, 자신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 부모님이 옆에 있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대명사 it에 대해서는 용법을 정리를 다 끝냈어요. 이렇게 이제 배웠으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it이 나오면 이렇게 상황 네 가지를 떠올려서 꼭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져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부하는 의미가 없잖아. 안 할 건데 뭐 하려고 이걸 지금 배운 거야. 이제 그런 걸 잘 생각해보면 배웠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순간순간 안 하려고 드는 게 있는데, 그런 것만 좀 습관을 버리고 귀찮아도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식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시대명사 this, that 지시대명사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